검이 장미검인 것은 악인을 만나면 붉은 꽃이 만개하기 때문이요. 마음의 평정만 유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강대엽 오셨군요.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두 분 선배님과 함께 진천의 일을 상의하고 있었거든. 너도 잘 들어봐. 네. 연맹주와 풍장문인의 추정대로라면 공자고 심랑의 후손이란 말인데. 아직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아주 유력합니다. 저는 이곳 연운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연운 혈전을 조사해 공자호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연운 혈전? 당시 심창의 대협이 황궁의 추격을 피해 이곳에 도착한. 그를 돕기 위해 청룡회와 파랑의 고수들도 모였지. 그런데 갑자기 심대협과 백옥경이 엄청난 대결을 벌였네. 이상한 것은 심대협의 존다룡 발동을 듣고 구원을 하러 온 백옥경이 왜 갑자기 심대협과 목숨을 건 혈전을 벌였느냐입니다. 게다가 대결의 결과도 모르고 두 사람 모두 강호에서 자취를 감춰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게 된 것 또한 아주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은 것입니까? 한강성에 모종의 정보망이 있네. 당시 청룡회의 일이든 황궁 내부의 비밀이든 목격자가 다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단서가 남겨져 있는 법이지. 이번 일은 천하삼행이 함께 손을 잡았기에 진상이 드러난 것이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네. 그럼 강대협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말씀 못 들었나? 목격자가 모두 죽은 게 아니라면 어딘가 단서가 남아있다. 연운 혈전은 겨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분명 단서가 있을 테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신의보의 제자들에게 자네의 조사에 협조하라고 이야기해 두었네. 가서 사대주와 이야기를 나눠보게. 네, 알겠습니다. 병법의 기본은 적을 속이는 것에 있지. 조장님이 예전 연운 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운 혈전?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그 대결이 일어난 곳을 아십니까?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남쪽 절진천 일대였을 것이요. 절진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량해 보이는 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 이 노인이 알고 있어야 할 텐데. 황금색 연패라면 혹시 심창의 대협의 존자령? 그 영패는 손자놈이 가져갔네. 내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직접 찾아보게나. 기다려 꼬마야, 금방 간다. 정말 나쁜 어른들이에요. 존자령이 산적 소굴인 신목곡에 있다니. 강제로 뚫고 가야겠어.
승패가 있다 했지. 반대협을 찾아야 해. 이봐, 여기야 여기. 반대협. 잘했어. 그럼 여기서 상처를 치료했던 사람은 심대협이 틀림없어. 좋아, 가보자. 한해 사막의 노인을 만나. 작년 무림의 천하 제1위는 심창의 대협이었네. 용린자 사건이 일어나자 어린 공자를 대동한 심대협이 천례에 들어가 호연 가문의 두 아들을 구출했는데, 그런데 그만 청령회의 백옥경을 만난 뒤로 행방불명이 되고만해. 1년 후 지도가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청해의 복룡곡 위치가 그려져 있었네. 바로 그곳에서 우리 공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지. 공자님은 호연태 도련님의 실종에 마음 아파하셨네. 만약 다른 일만 없었어도 여눈 땅으로 진작 찾아 나섰을 거라고 계속 한탄하시곤 했지. 노부는 어린 주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곳 여눈 땅으로 왔네. 과거 서하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를 갖고 호연태 공자님을 찾기 시작했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네. 여눈 땅 모든 곳을 뒤져보았지만 여전히 호공자를 찾지 못했네. 노인자, 혹시 실종된 호연태의 형 이름이 호연옹 아닙니까?
뭐?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보시오. 후배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제 의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럼 강산 말고 진짜 이름이 있다는 것이오? 네. 그러니까 호연태의 형인 호연홍은 지금은 심고홍이라고 부르네. 그리고 우리 심가장의 독자인 심고한 공자가 의형으로 모시고 있네. 심고한. 그럼 심고한이 정말 공자오란 말 아닌가? 나라의 잡종들아, 열심히 이놈들을 혼내주러 왔다. 대체 무슨 일로 서하의 병사들이 이곳까지? 이놈들이 소문을 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원 놈들처럼 우리 주인님에게서 대하 용작을 뺏어갈 셈이지 않느냐? 얘들아, 모두를 잡아들여라. 감히 봉룡곡의 사람을 잡아가겠다. 네가 감히! 선배님 잠시만, 운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수고요. 원기를 소진해 명줄이 딴 거지. 부상당한 게 아니라오. 죽기 전 단 한 가지 이 늙은이에게 공자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소? 저는 충효황 호연가의 둘째인 호연태라고 합니다. 역시 공자님이셨군요. 역시. 이 노복이 끝내 찾았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구천에 계신 어르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군요. 공자님, 가까이. 봉룡곡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자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고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드디어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어르신! 어르신! 소형, 도와주세요! 아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하놈들이 우리가 증원인과 결탁했다고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마을에 있습니다. 오셨군요. 마을 안에 온통 소아 병사들이야. 잠입과 돌파 중에 뭐가 나을까? 강대엽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좋아. 그럼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 볼까?
여기는 서하의 평양이다. 어서 썩 꺼져라. 놈들을 죽여라. 쫓아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 난 한보주님께 이곳을 지키라 요청할 테니. 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 여러분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만일 서하 병사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모조리 죽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신이보에서 마을을 지켜줄 겁니다. 다행입니다. 신이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다니. 와, 집이다! 집에 돌아갔다! 자, 모두 돌아갑시다. 신이보 사람들이 도착했구나. 잘됐어. 이맹주님! 만리 너머의 사막이 있고 천리 너머의 하늘 끝인 나는 연남비라고 하오. 무림의 정보 상인이라 대체 어떤 사람일까? 겁쟁이들! 검사주의 고수들이 많다더니 말짱 헛소리였군! 건방진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두 번 다시 설치지 못하게 해주마! 헤! 네 놈이 우리를 이긴다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겠다! 조심하십시오. 이들의 협공은 꽤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중원의 경지를 제대로 보여줄 테니.
제기, 우리가 지다니. 좋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겠다. 역시 파랑이군요. 그럼 이제 주인장이 약속한 걸 지킬 차례입니다. 아, 물론이죠. 청룡회의 앞잡이가 된 만마당이 보검 대하 용작을 뺏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비부가 바로 대하 용작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대하 용작 속에 대비부가 감춰져 있다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서하인의 손에? 과거 5대 19개 후주 시절 황제가 대하 용작을 한씨 가문에 하사했습니다. 후에 신이보의 전임보주인 한수경이 요국 사오와 싸우다가 대하용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서하인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군요. 그 이야기는 정부 상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 네 놈이었구나. 제길 청룡회의 살수다. 정부 상인 놈이 함부로 입을 놀려 우리의 대결을 방해하고 있다. 놈을 죽여 대가를 치르게 하라. 흥, 누구 마음대로. 소엽, 정보료는 안 받을 테니 제발. 전 바로 짐을 싸서 떠나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 주인장! 어서 알려야겠어.
공격 시작한다면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잘 들어라! 풍비국에 진입해 반드시 대하용작을 회수해야 한다! 막아라!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어디 숨겼나? 혹시 모르니 들어가서 대하용작을 찾겠습니다. 소용없다. 네 놈이 두운송이구나. 원수놈들이 모두 모여있구나. 잘 들어라. 이번엔 우리 청룡회에서 특별히 초빙한 모용선생으로 너희는 감히 1초 지적도 안 된다. 모용룡, 또 내 놈이냐? 물건은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모두 이만 돌아간다. 진길, 멈춰라! 너희들이 고생해준 덕분에 쉽게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요새 가게에 소란이 잦으니 술을 드시려거든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어헤. 저 사람들 안 보입니까? 서하인입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가십시오. 감히 서하인이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가만둘 수 없겠군요. 큰일 날 소리를. 어서 가십시오. 이곳은 우리 대송의 땅이거늘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니. 흥, 죽기 싫으면 꺼져라. 어? 신이보의 한사사? 혹시 신이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소만. 그게... 그가 죽었나? 네. 누구 짓이냐? 제자의 손이 그만. 12년째로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사숙이 매년 친구를 보러 여기 오시는 건 알았는데 그게 서하인일 줄이야. 그 자와 난 친구가 아니다. 12년 전 그 자와 싸운 뒤 매년 여기서 무공을 겨루었다. 너희는 무공으로 벗을 사귄다 하니 뭐 친구라 할 수도 있겠군. 그래서 사숙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위장군께서 어딜 가셨나 했더니 송나라 놈들과 내통하고 있었군. 그저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이다. 친구? 그 친구가 신이보 사람이란 걸 당주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야리묵지, 일개 십부장 주제 감히 날 가르치려 드느냐? 물론 가르치러 온 게 아니지. 얘들아, 저놈들을 당장 잡아라. 야리묵제, 감히... 네놈이 변경을 침범하며 백... 그럼 어떻게? 조정의 알력과
전장의 비밀인데 이제 신무리는 자유롭게 강호를 활보하던 요령이 부러웠는데 이참에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군. 이제 더는 창칼을 겨루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럼 잘 가시오. 송이 남쪽으로 갔다고 했지. 말리살이 포위되어 있어. 놈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니. 말리 너머에 사막이 있고 천리 너머에 하늘 끝이 있는. 놈들이 적지 않으니 제가 몰래 잠입해 대하 영작을 훔쳐오겠습니다. 자네 실력을 믿네. 무모하게 달려들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네. 햇불 주변은 적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조심하게. 적이 침입했다! 젠장 들켰어! 빈 상자라니 교활한 놈들이군. 젠장 들켰어. 젠장 들켰어. 당주님은 정말 누가 이곳에 침입한다고 추운 날씨에 이게 뭔 짓이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우린 그냥 불초상이야. 이것도 역시
지나간 것 같은데? 찾았다. 어서 떠나야겠어. 만리 너머의 사막이 천리 너머의 인의 예지 신 이 다섯 가지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 만리 너머의 사막이 있고 천리 너머의 하늘 끝이 있네. 진종 원년 마방용과 두운송이 장우성을 바치고 정령회에 가입했네. 그후 몇 번의 보수 공사를 거친 뒤 주로 정령회의 절정 보수들이 수련 장소로 사용했다. 지금은 성주 소사무가 무용령에게서 대비부의 비급을 받아 무공을 익히고 있다. 최근에 보도 한 자루를 구했지. 검집에 무엇을 새길까 고민 중이다.